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재평가에 착수했는데 평가 기준 변경 없이 6월까지는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산고 측은 공정한 평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상산고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평가단은 재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 7명으로 구성했고 전국 11개 시도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평가단 방식 대신 도교육청 추천 인사로만 구성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평가 방법과 평가 지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명평가에 착수합니다.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낮추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기준을 낮추는 등 기준 변경은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왔듯이 앞으로의 평가도 변함없이 그대로 공정성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상고 측은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평가에 응했지만 공정한 평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7명이 전부 다 우리 교육감이 지명한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평가단이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과연 공평하고 공정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상고가 재지정에서 탈락되더라도 두 가지 변수가 남게 됩니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해야 효력을 갖게 되는데 도내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동의 과정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한 상상고가 법적 다툼을 하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어 학생 모집도 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올해 모두 11개 시도에서 24개 자사고 재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평가를 공동으로 거부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